그치요? 아니요, 갈아야 돼요. 아, 갈아요? 네. 또 우리 승아빠 전문이잖아요. 아니, 가는 거는 셰프님 전문이죠. 들들 볶고 아니요. 가는 거. 네. 직원들 갈아 넣는 거는 전문이세요. 아, 그러면 얘기가 많이 저는 볶는 게 전문이고. 아, 그래요? 그럼 넣어봐요. 직원들 갈아 넣는 거는 전문. 자, 오늘의 셰프 한 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무슨 요리 해주시려고? 오늘은 세 가지. 세 가지? 예, 재료를 가지고 네. 조합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아닌데요? 세 가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세 가지죠? 아, 그래요? 30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아하. 결과물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네. 세 가지요? 네, 하나는 베이컨으로 만든 처트니. 네. 그리고 하나는 옥수수 퓨레. 네. 그리고 하나는 구운 관자. 그래서 달콤하고 새콤하게 만든 베이컨 처트니하고 달콤한 옥수수 퓨레, 그다음 구운 관자. 처트니가 뭐예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해야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잼. 그럼 잼. 잼이 뭐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잼 뭐냐 그러면은 뭐야 잼이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끌고 가면 잼은 좀 어떤 재료를 써도 상관없는데 네. 달다. 네. 그럼 마말레이드는 뭐냐? 마말레이드는 네. 거기에 껍질이 들어갔다. 네. 근데 시트러스를 많이 쓴다. 그게 오렌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몽이 될 수도 있고 레몬이 될 수도 있고 감귤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처트니는 뭐냐? 새콤달콤하다. 아, 그래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빌드업이 길었네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네. 새콤달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몽글몽글몽글몽글하게 좀 끓여야 되는 거라서 처트니를 먼저 앉혀놓고 왜냐하면 양파를 좀 색깔을 낼 거거든요. 단맛을 훨씬 더. 아, 그래요? 갈색이 나게? 갈색이 나게. 아, 알겠습니다. 갈색이 나게. 또 볶는 것도 잘하죠. 네. 볶는 거 우리 볶기 전문 셰프. 네, 우리 승우 아빠. 사람을 얼마나 볶았는지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착하게 보는데 악한 사람이에요. 셰프계의 악마라고. 아니 누가, 네. 아니 누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악마로 봤어? 셰프계의 악마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니까 진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후배였으면 정말 언젠간 이 사람을 좀 패기 위해서 이 시기를 노렸을 것 같아요. 네. 된다죠. 네, 양파. 자, 양파는 최대한 얇게. 어차피 캐러멜라이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양파 우선 팬 달궈주시고. 기름은 아무거나 써도 되죠? 상관없어요.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기름이나 써도 되죠? 사실 그냥 진짜 평범하게 할 때는 지금 식용유죠? 네, 식용유. 식용유 쓰는 게 가장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뭐 향이 있는 이런 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시간 묵고 이런 것들은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 오일의 값어치에 비해서 제 성능을 하지 못해서 좀 그런 것 같고 오늘은 얇게 양파 슬라이스 하고 요거를 캐러멜라이즈 해주세요. 캐러멜라이즈 넣으면 돼요? 아니요, 조금만 더 달궈서? 올라왔어요? 불 켜졌군요. 자, 그러면 볶아야 되나요? 네, 볶아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아요. 이게 뭐 역시 옛날에 들들 볶던 그렇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 볶는 거는 아주 뭐 일가견이 있어요. 네. 이거 쉽죠, 그죠? 이거 뭐 그냥 양파 참 쉽죠? 네, 참 쉽죠. 양파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아서 좋아요. 이렇게 뭐 볶는 거는 뭐 일가견이 있어요. 양파 다 썰고 네. 이제 베이컨. 베이컨도 원래 베이컨을 먼저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베이컨 기름으로 베이컨을 먼저 이렇게 볶아가지고 베이컨 기름으로 양파를 볶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베이컨이 굉장히 딱딱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관자도 부드럽고 퓨레도 부드럽고 이 처트니도 새콤달콤한데 그 안에서는 뭔가 이 베이컨의 이 질감이 관자를 방해하지 않게. 아, 너무 딱딱하면은 이게 관자는 부드러운데 너무 딱딱한 게 들어가면 맞아요. 우적우적하니까. 오늘의 주요리가 가리비인데 베이컨 요리인지 이게 관자인지. 불 좀 줄일게요. 네, 잘 볶았어요. 좋아요. 여기 또 뭘 해주죠? 처트니 할 때 설탕하고 이 식초 혹은 설탕하고 신맛을 내기 위해서 뭐 레몬 주스. 설탕하고 뭐 라임 주스 이런 걸 넣는데 오늘은 굳이 설탕을 안 넣으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캐러멜라이즈가 되면서 양파 자체에서 단맛이 충분히 따라와서. 식초만 넣나요? 네, 식초만 넣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최소한의 식재료를 가지고 처트니를 만든다. 최소한의 재료요? 네. 이미 집에 없어요, 얘네들은 다. 양파하고 베이컨하고 식초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집에 햇반밖에 없어요. 이제 식초를 부을 거예요. 식초를 붓는데 조금만.
식초는 얼마나 붓냐? 이거는 마음대로 부으면 돼요.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파가 볶여가지고 단맛은 왔고 베이컨도 볶여가지고 짠맛도 왔는데 여기에 신맛만 넣으면 되는데 신맛을 얼마큼 넣냐? 그 신맛은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신맛을 좋아한다. 그러면 식초 많이 넣으면 돼요. 근데 난 그냥 적당한 산미가 좋고 단맛이 난 더 좋아. 근데 그게 얘기하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보통 요리사들은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대중을 안 해주면은 한 병 다 넣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베이컨을 반주를 쓰셨으면은 200g 짜리니까 반 넣었으니까 100g. 네. 양파 반 개. 네. 남았거든요. 네. 양파 반하고 조금 넣었는데 반 개라고 보시고. 네. 그냥 이렇게 한 뭐 밥 한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밥 한 공기. 베이컨이 볶았을 때. 방금 전에 넣었던 식초가 한 테이블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산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네, 두세 개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개 정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된 건가요, 그럼? 네, 다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양파를 볶다가 베이컨을 넣어서 맞아요. 그다음에 식초를 넣어서 네. 만든 거죠. 그리고 네. 맛은 이제 양파의 단맛과 네. 베이컨의 짭짤한 맛 네. 그리고 식초의 산뜻한 맛 새콤달콤. 새콤달콤. 베이컨 잼 같네요. 맞아요. 아까 우리 잼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식초가 안 들어갔으면 베이컨 잼이라고 하면 돼요. 아, 식초가 들어가서 처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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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some chutney? Want some chutney? 이거요. 단맛만 있었으면 잼. 산미가 들어갔으니까 chutney. 자 이제 뭐만 넣으면 네. 되죠? 자 이제 우리 옥수수 퓨레. 옥수수 퓨레. 알겠습니다. 옥수수 퓨레 보통 이제 뭐 레스토랑에서 퓨레 만들 때 양파를 많이 넣는데 오늘 양파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양파를 안 넣어요? 양파가 역시 너무 과하게 지금 부재료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파로 흰 부분으로. 초당 옥수수가 이제 슬슬 나오는 시기예요. 실제 마트에서도 뭐 판매를 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또 그거 갖고 오면 너무 또 식재료가 저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파? 네. 그래서 이제 이 파 향이 들어가면 또 퓨레 만들 때 전 요즘 양파보다 파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네, 파. 오늘은 버터로 이제 퓨레니까. 알겠습니다. 버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버터로 할게요. 버터로. 기름 많이 쓰시네요. 네. 녹이면 되나요? 네. 투게더인가요, 이거? 네, 투게더. 엑셀런트. 자, 바닐라 맛이에요. 대파. 사실 오늘 이 요리의 가장 큰 이 컨셉이 네. 숭어 아빠예요. 숭어 네? 아빠. 들들 볶는 컨셉. 네. 오랫동안 요리하기. 시간 걸리는 요리. 숭어 아빠 관자. 숭어 관자. 저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 들들 볶아요, 빨리. 좀 빨리 끝내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저는 안 돼. 이제 금방금방 끝나는 요리에 익숙하거든요. 안 돼요. 뭐 그렇게 오래 볶죠? 뭐 그런 요리는 숭아빠 채널에서 하면 되니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채널 이 방송이 돌아가기 전에도 잠깐 한 1분, 1분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얘기 했냐면 오늘 정도면 음식이 편할 것 같은데 그때 숭아빠가 아 어차피 못 따라해요. 항상 하시는 요리는. 네, 그렇죠. 어차피 못 따라하죠. 네. 근데 이걸 못 따라하나요? 못 따라해요. 이거 왜 못 따라해요? 관자가 없잖아요. 네? 집에 관자가 없어요. 관자 없으면 딴 거로 대체하면 되죠. 뭐요? 뭐 새우 넣어도 되고요. 새우가 없어요. 냉동새우가? 네. 정말? 집에 새우가 있으세요? 또 욕하고 싶네. 부르주아시네요. 부르주아. 아 새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새우 볶음은 있어요. 새우 건새우. 볶음. 건새우 볶음. 네,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러면 그걸로 튀김 해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네. 가지고 있는 해산물을 편하게 갖고 있는 게 집에 뭐가 있죠? 캔참치요. 캔참치. 아, 왜 웃으시나요? 지금 아 그럼 이러면 되겠다. 아까 전에 이 베이컨 처트니 만들고 네. 거기다 캔참치 넣고 네. 살짝 버무린 다음에 네. 가지고 있는 빵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베이컨 살 돈으로 그냥 삼겹살 사서 구워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 정말 네. 짜증나네. 들들들들 볶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옥수수. 네. 안에 있는 뭐 이 주스도 들어가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휘핑크림이요? 휘핑크림. 휘핑크림과 생크림의 차이점이 뭐죠? 몰라요. 우리 저번 방송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유튜브는 항상 이 모든 방송이 처음 하는 방송처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유입이 있거든요. 안 보다가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 방송 때 했던 거 있죠. 이러면 소외받아요.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네, 그럼 소외받아요. 그러면. 그 방송을 왜 안 봤어? 중독질인가? 약간 이래가지고. 불쾌하니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이 지속적인 릴레이션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 옥수수는 지금 다 조리를 한다, 익힌다라는 네. 느낌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충분히 생으로, 바로 그냥 저 병을 뜯어서 먹을 수 있을 용도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 국내에서 파는 휘핑크림은 안에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쓰셔도 돼요. 이게 뭐 단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휘핑크림 중에는 그냥 설탕하고 깨달아. 다 섞여가지고 맞아요. 그냥 치기만 하면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맞아. 디저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퓨레를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먹어봐도 따로 뭐 크게 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뭐 파의 이 향 뭐 오늘의 여기서 뽑아낼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옥수수의 달콤한 퓨레의 그런 느낌만 딱 뽑아내면 돼서 지금 저기 부재료에서 양 달콤하고 짠맛하고 새콤한 맛이 따라 들어왔고 여기는 그냥 이 관자를 훨씬 더 부드럽게 먹게끔 저 신맛과 단맛을 조금 더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달콤한 그냥 퓨레인데 이 옥수수에서 충분히 단맛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설탕을 치면 여기서 또 단맛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부끄러운데? 정말 좀 너무 과하게 들들 볶고 있어요 지금. 자, 좋아요. 이렇게 끓죠. 지금 파가 숨이 죽었고 향이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옥수수 넣고 한번 너무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네. 됐어요. 그럼 끄세요 이제. 아, 좀 고생했어요. 아, 뭐 오래 끓이는 건 아닌가요? 네네네. 천천히 그냥 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뜨거울 때까지 안 꺼주신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좀 힘 좀 들라고. 끝난 건가요? 네. 어차피 뜨거운 게 제가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옥수수죽이에요? 옥수수죽이죠. 끝이에요? 아니요, 갈아야 돼요. 아, 갈아요? 네네. 또 우리 승아빠 전문이잖아요. 아니, 가는 거는 셰프님 전문이에요. 들들 볶고 아니요. 가는 거. 직원들 갈아 넣는 거는 전문이세요. 아, 그러면 얘기가 많이 저는 먹는 게 전문이고. 아, 그래요? 그럼 넣어봐요. 직원들 갈아 넣는 거는 아, 정말. 네네. 또 비밀을 얘기하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이 안에 생크림은 조금 남겨두세요. 너무 묽을 수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오늘은 약간 좀 수프처럼 너무 묽지 않고 살짝 농도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크림을 좀 남긴 상태에서 갈고 난 다음에 네. 되다 그러면 나머지 생크림 조금씩 넣어서 네, 알겠습니다. 농도를 맞추도록 할게요. 집에 이런 블렌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왜 없어요? 이런 게 다 있죠. 말도 안 돼. 이제 체에 한 번만 걸러주세요. 아, 이거를요? 네네네. 이렇게 저는 잠깐 쉬고 올게요. 네? 혼자 방송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체가 없네? 그럼 열정으로 한번 걸러봐요. 열정으로요? 네. 이거를요? 네. 안 되는데요? 옛날 열정으로 많이 그런 열정은 저기 10년 전에 치웠습니다. 아, 그래? 열정을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지금 퓨레 다 만들어졌고 셔틀이 다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죠? 없죠. 이거 뭐 사실 저 맘먹고 하면 이거 5분이면 끝내요 혼자. 아, 진짜요? 그럼요. 아, 그럼 저를 일부러 지금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안 드시고? 그렇죠. 역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갈아 넣는 데는 최고라고. 입증이나 되는 거라니까. 아, 정말 우리 옛날에 우리 승우 아빠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요. 참 정말 제가 봐도 재수 없었어요. 사실. 참 머리 빠박이에다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또 지금처럼 웃는 상이 아니라 처음이 아, 근데 머리도 삭발하고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삭발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그랬겠어요. 좀 사실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싶었는데 악을 품고 와가지고 끝까지 들들 보고 갈아도 안 나가더라고요. 아, 유일하게 버틴 1인이에요. 블렌더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아, 정말 진짜. 안 걸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갈릴 뻔했네. 등이 오싹하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걸렀습니다. 좋아요. 네. 아, 정말 이게 뭐 걸렀습니다. 여러분 걸러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옛날에 저희가 이게 세 개의 호흡이 이게 잘 맞았거든요. 볶고 들들 갈고 네. 마지막에 이제 내리고 네? 그래가지고 아, 정말 누가 내려요? 목진아 셰프가 승우 아빠. 아, 그러니까 저 혼자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잘 갈아 넣어. 그렇죠. 다음 뭐죠? 역시. 아, 자 이제 관자. 이게 사실 지금 이제 해동이 되어 있는 건데 네. 냉동 관자예요. 냉동 관자. 이게 겉에 있는 수분만 네. 좀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찍어줘야 이걸 왜 날려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관자를 구울 때 네. 칼라를 딱 봐도 칼라요? 먹음직스럽다. 칼라. 먹음직스럽다. 우리는 칼라로 연결돼 있고. 네. 네. 여기다 네. 소금 좀 쳐주세요. 자, 소금을 반대쪽도 해주나요? 당연하죠. 아, 해줘요? 네, 반대쪽 해줘요. 그래서 골고루 간이 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을 지금 네. 미리 올려놨어요. 좀 센 불에서 구울 거라서 이렇게 프라이팬이 연기가 날 정도로 해서 식용유 좀 부어봐요. 식용유요? 네네네. 연기 나면 안 돼요. 네. 연기 나면 안 돼요. 핫해요. 크레이지예요. 네. 그러네요. 네. 딱 요 관자 구울 때 후추도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 되게 저한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네. 저 쿠킹 클래스 가고 막 이러면 네. 그러면
먹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보기가 좋지 않아요. 꼭, 아. 꼭 뭐가 타가지고 까맣까맣하게 묻었거나 아. 이 냄비에서 뭔가 벗겨져가지고 뭔가 어, 그런 아, 느낌 나서 아, 어, 극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세게 이렇게 연기가 좀 날 정도로. 아, 왜냐면 이게 그 아름답게 굳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름답게 굳기를. 아름답게 원해요. 굳기를 원하는데 기름 많이 넣는 게 최고. 맞아요. 살짝 튀기듯이. 튀기듯이. 그래서 팬 네. 프라잉이라고 불러요. 네. 프라잉. 네. 프라잉. 뭔가 네. 얘가 들어가서 수분이 나올 텐데 이게 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나오는 수분을 다 잡아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프라잉. 어. 네. 근데 이제 그걸 잡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분이 옆에 이렇게 기름하고 엉겨가지고 지저분하게 네. 관자가 구워져요. 알겠습니다. 기름이 충분해요. 충분하네요. 네, 투머치. 좋아요. 자,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보이죠? 네. 이제 관자를 넣어볼게요. 네. 아, 앗, 앗, 핫, 앗. 어. 자, 어. 관자 보일 때 저는 살짝 집에서 못할 것 같아요. 좀 가까이 가봐요. 기름 너무 쳐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살짝 떨어져 있을게요. 어차피 이제 기름이 튀니까. 계속 줄여야 돼요. 어. 숨 아빠가 아니 안 돼요. 그러면 안 튀어요. 네? 어, 이렇게. 아니, 줄여야 돼요. 이렇게. 이거 줄여야 돼요. 어이, 가까이 가봐요. 이거 줄여야 돼요. 아, 옛날에 잘 참았잖아요. 기름 튀는 것도. 사람이 초심을 잃었구만. 잘 갈아 넣으신다고. 네. 잘 갈아 넣으신다고. 아, 그래요? 줄여야 돼요. 네. 자, 관자 구울 때 딱 그 포인트만. 정말 센 물에서 이쪽은 뭐 익히고 뭐 어떻게 구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이쁘게 색깔을 노릇노릇하게 잘 굽는다. 거기만 딱 신경 쓰면 돼. 이게 첫 번째. 센 불에서 관자를 넣고 정말 골든 브라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쁜 브라운 색깔의 칼날 낸다. 한번 뒤집어 보세요. 지금요? 네,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될 것 같은데? 뒤집어서 색깔만 좀 보여주세요. 지금요? 네. 30초 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30초 있다가. 어. 불이 너무 세면 이제 좀 네. 색깔이 나다 말아가지고. 네. 그냥 딱 지금. 뒤집진 않았는데 딱 봐도 지금 색깔이 지금 잘 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원하는 건 뒤집었을 때 한쪽 면이 듬성듬성하지 않고 그렇죠. 갈색이 풍성하게. 풍성. 모든 면이 컬러가 잘 나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풍성. 우리 승우 아빠 이 모바일처럼 이렇게 풍성한 느낌. 어, 마이야르 나왔어요. 마이야르. 이제 뒤집으면 되죠? 네. 자, 다음. 이야, 정말 뭐 퍼펙트하게 아니, 아직 살아있다. 퍼펙트하게 아직 살아있어. 아직 관절 아빠 구울 줄 아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센 불로 노릇노릇하게 색깔 잘 났다 그러면 아 진짜 불을 끈다. 지금 불을 껐어요. 껐어요. 어, 불을 껐으면 이 잔열을 가지고 반대편에 익힌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소금을 가지고 지금 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단순한 맛이에요. 여기에 버터하고 어 마늘하고 아까 우리 허브, 타임을 넣어서 일부러 승우 아빠 가까이 있을 때 이 타임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타임 넣을 때는 이렇게 수류탄 던지듯이 던지고 살짝 빠져야 돼요. 자, 요걸 보통 이제 조리 단어로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끼얹다. 프렌치어로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끼얹어 주는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우리 눈에 육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관자가 구워지면서 나오는 수분, 거기에 기름, 버터, 타임, 이게 마늘, 이 향이 지금 한 대로 어우러졌거든요. 우리 저번에 그 오일 파스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에뮬전 내듯이 하나로 엉겨가지고 하나가 향이 됐는데 그 향을 관자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놔서 관자를 딱 먹었을 때 와 진짜 이게 단순한 이 가리비가 아니라 은은한 허브와 이 고소한 버터와 마늘의 향이 모든 이 향들을 품고 있는데 이런 느낌의 이 관자를 구워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은 껐습니다 지금. 네, 불 켜시면 안 돼요. 불 켜시면 거품이 다 쪼그라들고요. 맞아요. 기름만 남아요. 네, 기름만 남아가지고 곤란해지니까 까맣게 돼요. 이제 보통 이렇게 색깔을 낸 다음에 불을 끄고 한 1분 정도만 이 잔열을 가지고 이렇게 끼얹어주면서 쿠킹하면 안에까지 심부 온도가 충분히 따뜻하게 와요. 승우 아빠는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볶고 끼얹고 뭐 갈고 내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짜증 나는 거. 좋은 요리사네요. 네? 좋은 요리사. 둘이 좋은 요리사예요. 좋은 요리사. 알겠습니다. 참 그런 거 잘해야지. 그러니까. 잘 걷다. 잘 걷다. 진짜 잘 걷었어.
딱 봐도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죠? 베이컨 처트니, 네네. 옥수수 피우레, 네. 피를 넣고, 그리고 너무 퍼지는 것만 막아서 네. 이렇게 편하게 넣을게요. 얘는 메인 요리라기보다는 입맛을 좀 돋궈주는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신맛이 있고, 자, 관자 넣고 이렇게. 오, 진짜 뭐 관자를 너무 뜨거워요. 한번 먹어봐요. 네?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일단 이거 그러면 하는 김에 네. 이걸 좀 반을 잘라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살짝 좀 옛날에 그 사람 쥐어 짜듯이 한번 짜봐요. 네? 아니에요. 마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먹어봐도 돼요. 네. 반 드실래요? 좋아요. 아직 죽지 않았네. 맛있는데요? 아, 쫄깃쫄깃하네요. 탱글탱글하네.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세 개만 넣고 먹어도 되는데, 네. 이제 조금 더 레스팡 요리 같으려면, 네. 뭐 굳이 뭐, 딴걸뭐 만들거나 그런 살 필요 없이, 요즘 마트 가면, 코코볼인가요? 이렇게 그레인. 코코팝스? 그레인. 오늘은 이제 뭐 수수. 아, 뭐 수수. 율무. 이런 것처럼 곡물들. 이렇게 바삭하게 이렇게. 뻥튀기 튀기듯이 튀겨놓은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관자 위에다가 왜 넣는 거죠? 식감 아, 바삭바삭하게 식감 왜냐면 식감. 근데 이제 이 곡물이 특유의 그 맛이 지나치지 않고 그냥 고소만 하기 때문에 식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올려줘도 이게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맛이 배가 돼요. 맛이요? 네, 관자도 부드럽고 확실히 배가 되는 게 네, 맞나요? 퓨레도 배가 되죠. 좀 이따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퓨레도 부드럽고 이제 안에 처트니도 이제 아까 전에 베이컨을 처음부터 볶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딱딱하게 볶으려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놓고 그 다음 오늘은 요 허브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허브를 좀 뭐 네이클로버야? 이거 토끼풀이네요? 토끼풀 이거 이게 보니까 래빗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게 뭐 세이크로바냐 근데 이제 세이크로바하고 모양이 실제로 나중에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조금 달라요. 보이나요? 네. 뭐죠, 저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레스토랑 쪽에서는 우든 소렐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집 앞에서 따왔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요거 영상 보시고 그걸 차단하는 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차단하는 데 아니에요. 저희 이제 농장 쪽. 저는 지금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희 집 앞에 농장들이 많은데 엄청 잘 이게 시죠? 네. 새콤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버터에 볶았죠? 네. 또 기름에 또 베이컨하고 양파도 볶았죠? 네. 또 이 옥수수 퓨레도 버터에 볶았죠. 그러니까 좀 약간 느끼한 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좀 되게 쉬어요. 진짜. 지금 영상에 우리 송아빠 지금 표정 보는 것처럼 되게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자에 이렇게 어우러지면? 길에서 보면은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뜯어서 먹을 수 있어요. 저 진짜 실제로 집 앞에서 지금 뜯어온 거예요. 아, 진짜요? 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매연 말고, 좀 약간 뭐 저희 집처럼 이렇게 좀, 집이 좀 외곽에 있다든지 혹은 얘를 길러서 판매하는 곳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게 집 근처에 있다면 한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끝인가요? 먹어보세요.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뭔가 이제 뭐 없나요? 더? 없어요. 올리브오일이라던가 없나요? 없어요. 올리브오일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하다. 네. 자, 그래서 새콤달콤한 양파 베이컨 처트니와 달콤한 옥수수 퓨레 그리고 구운 관자. 아, 진짜로 축구 한번 해야 될 텐데. 배고파. 뭐야, 지금 벌써 이거 다 먹었어요? 나 먹어. 네. 처트니 좀 줘봐요. 네. 자. 처트니가 너무 많이 놀고 있어요, 지금. 맛있네요, 이거. 관자를 누가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미쳤네. 맛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단맛이 나고 여기서 이제 짭짤하고 짜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기름이 많아서 느끼했는데 확실히 이
토끼밥을 같이 먹으니 괭이밥이라 그랬죠. 괭이밥. 네, 괭이밥을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가 맞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우유만 더 넣으면 약간 옥수수 스프네요. 맞아요. 네. 이거 더 묽으면. 네. 그러면 결국은 블렌더가 있어야 되네. 있죠, 있어야죠. 딱 뭐 집에 다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요리는 뭐였죠? 관자와 처트니와 옥수수 퓨레. 옥수수 퓨레. 세 개의 조합. 네.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유심히 집 앞을 살펴보다 보면 괭이밥이 있으면 뜯어와라. 알겠습니다. 얹어 먹으면 더 맛있다. 옥수수와 처트니가 어우러진 관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리 옥초관 많이 만들어 봤고요. 옥초관. 네, 옥초관이고요. 네, 옥초관. 뭔가 옛날 이름도 생각나고 좋네요.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이 정도면 한 그래서 한 18,000원. 네. 보통 에피타이저 보통 한 10,000원 중후반 정도 해요. 18,000원이요? 네네. 싸셨네요. 파스타는 33,000원이라 하셨다가 지금 약간 조금 논란이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달팽이였잖아요. 아, 달팽이. 달팽이일 때. 아, 얘는 이제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거 뜯어와가지고 그쵸. 줬기 때문에 싸다. 그쵸. 풀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얹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18,000원 충분하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득력 있는 네. 옥초관 잘 먹어봤고요. 네, 다음 요리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